형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비상교육 몇 단원이냐? 8단원. 질문하는 거. 질문한 거. 요 색깔만 해주면 되죠? 네. 아. 자, 그래서 청산별곡인데 이 청산별곡 노래 자체가 사람들한테 입으로 주는 거다. 구연이거든요. 입으로. 그러면 이걸 연행했을 때 연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연행, 행은 단일 행자고 그냥 구연문화. 그래서 말한다, 서술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거기다 구연. 구연. 그냥 청산 여기다 써세요. 요 오른쪽에 여기다. 구연, 연행, 구전. 구전, 구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구전문화, 구비문화, 구연문화, 연행문화. 그러니까 입으로 놓으면 말해졌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다.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이거 청산별곡 누가 썼을까요? 그죠? 몰라요. 사람의 입으로 그냥 입에서 입으로. 형태가 전달돼서 꼭 동요처럼, 민요처럼 전달됐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글자로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공동, 함께 창작한 문학의 성격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구연문학, 연행문학, 그럼 구전문학, 구비문학, 옛날부터 전해졌는 이야기라는 특성이 있죠? 그걸 구연, 연행, 각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문학으로. 됐나요? 그 특징은 뭐예요? 구연되다 보면 이본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특성이 이게 그전에는 강조가 안 됐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 데서 청산별곡 2본 교과서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참 좋은 소재. 근데 내신에는 그 정도까지 안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구비문학 종류가 나오네요. 구비문학 종류가 설화가 있고 설화가 있고 민요가 있고 판소리가 있습니다. 민요가 있고 판소리. 이제 설화는 이야기설, 이야기화 이런 뜻인데 이게 신화는 신과 신의 아들도 됩니다. 뭐라고요?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파에돈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전설은 전설의 고향. 그래서 증거가 있어요. 지명이 있든지 증거 물품이 있든지 장소의 증거가 있든지. 그 다음에 민담. 민담은 옛날 어디서 김씨와 박씨가 있었는데 이게 누군지 몰라요. 어딘데도 몰라요. 다만 민담은 재미 교훈이 있어요. 이거를 설화라 그래요. 설화. 이야기설, 이야기화. 이것들이 나중에 구전되어 오다가 소설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민요는 노래로 정착되는 거예요. 노래로. 그러면 이 설화는 서사구조겠죠. 이야기가 있으니까. 서사는 사건 서술하는 거예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소설을 서사라고 부릅니다. 자, 민요는 뭐라고요? 노래죠. 그럼 노래 가사죠. 그러니까 시, 고전가요, 향가, 고향노래 전부 다 시절가죠. 시조, 가사 다 노래 가사입니다. 그걸 갖다가 민요인데 민요는 민속의 전통을 보여주는 노래겠죠. 근데 판소리는 이 판소리 뭐 춘향가, 신청가 이렇게 되는데 이 서사구조로 옛날 설화들이 내려오다가 이 노래들이 옛날엔 글자를 절로 글자를 많이 쓰죠. 인쇄만 비싸잖아요. 그럼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통째로 이걸 노래처럼 불러줬어요. 그냥 말하면 힘드니까 말도 하다가 노래처럼 하다가 가사를 운율에 실어서 이게 판소리. 그래서 뭐 춘향가 무슨가 무슨가 이렇게 가짜가 되게 이 판소리들이 나중에 글자로 정착된 게 고전 소설이에요. 그래서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흥부가가 흥부전 이렇게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가도 노래예요. 운문. 근데 운문이 이렇게 산문으로 변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산문으로 변해서 그럼 산문과 운문의 차이는 뭐냐? 이 산이 이 정신 산만한 놈아 했을 때 흩어질 산이거든요. 정신 흩어졌다고. 운문은 운율이 있는 거거든요. 운율은 리듬, 만복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소리를 가지고 심청가를 심청전으로 쓰니까 이 글자를 쓸 때 이 판소리의 영향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산문이 중심인데 심청전은 고전이니까 운문의 성격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로 해가는 운문의 성격, 리듬이 있는 성격이 여기에 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적인데 운문적 특징도 모두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 이해됐죠? 오, 이렇게만 체크했는데 계속 연결 다 됐죠? 처음 보는 건데.
질문하니까 바로 해줬죠. 질문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질문한 게 뭐냐면 이게 청산결국인데 이 청산이란 것은 청산, 보란센사, 그죠? 신비의 산이에요. 도의 산이고. 그러니까 속세랑 속세, 속된 세상이랑 쳤을 때는 이상세계가 되는 거예요. 속세. 근데 이 청산결국 굉장히 신기한 게 속세에서 보통은 이상세계로 도망가는데 이건 이상세계에서 속세로 왔어요. 바닷가로 왔어요. 산에 있다가.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요? 전부 다 속세에서 이상세계로 도망가는데 이것만 청산결국이었을 때 이렇게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머리랑 다리랑 모는 거는 이상세계인 청산인데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술 먹는 현실 세계로 왔어요. 특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상세계에 살고 싶은 현실 도표적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비유와 고통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애상은 애달픈 상처, 체념적 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은 그런데 신기하게 위치는 제일 처음에 청산의 사료이었다. 이상세계에서 나중에는 현실로 이렇게 되는 바닷가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구전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를 쓰고 이걸 마지막에 썼으면 좋겠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쓸 때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청산별국에 이 청산이 유명하니까 이걸 쓴 다음에 나머지가 붙어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보시면 자, 현실에 벗어나서 이상상향에 살고 싶어. 근데 요게 뭐예요? 청산의 사로리였다 됐잖아요. 살고 싶죠. 그게 이상세계에 살고 싶지만 그죠? 어떤 거? 인간이기 때문에 가던새 보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속세에 대한 미련도 못 버리고 속세에 대한 생각도 못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속세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느껴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 청산별곡을 보면 이상세계인 청산이 이상세계라고 그랬죠? 이상세계에 살고 싶은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던새 보면 여기 보면 어떤 해석에는 익 묻은 쟁기 이렇게 물 아래 보나 물 아래 물을 경계로 저쪽에는 뭐라고요? 현실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요? 원리도 관리도 없는데 뭐냐 하다가 그죠? 삶 바다에 산다 그러는데 이 바다는 이상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슴 얼굴을 한 광대가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속세 속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술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체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주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청산불복. 왜? 이것만 그냥 외우고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서 어느 순간 이거 수업 나갔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요 배경 공간 변화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안 배우세요? 아, 그냥 내용만 배우세요? 흐름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를 비해를 설명하려니까 전체주의에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에 살고 청산에 살고 싶은 건 있죠. 그래서 도피적으로 청산에 갔었죠. 근데 속세에 대한 미련하고 아까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속세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애달픈 상처 입은 거예요. 창자가 상처 입은 것처럼 슬픔도 있고 그러면서 술을 먹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던지는 돌에도 맞고 그죠? 슬픔도 있고 이런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거 보세요. 청산에 대한 동경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싶어. 근데 뭐라고요? 걱정이 항상 있죠. 인간이니까. 그 걱정이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계속 고독하고 슬프기 때문에 삶에 대한 삶 속에서 이렇게 두드러 맞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기도 하는데 아유 산에서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산다. 나는 바다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그래서 갔는데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공연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사슴이 이렇게, 예? 두 개 뜻으로 나뉜다. 두 개 뜻으로 나누는데, 일단 공연한다고 본다면, 응? 사슴이 장대에 오를 수는 없으니까, 판타지니까. 공연한다고 친다면, 삶 속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슬픔 고뇌 해소, 아니, 술 먹고, 체념하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에는 뭐예요? 슬플 비 슬플해. 자, 이게 보면, 뭐, 이게 구전됐다고 했네. 민요로 구전됐고, 민간에 구전됐다고. 그래서 문자로 정착이 돼야 돼서, 이게 문자로 남아야 되는데, 남는 과정에서 구전되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한번 정착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국문학에서. 이게 뭐 대칭 구조다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아요. 다음번에 해줄 거예요. 자, 어쨌든, 일부 작품은 저속하다고, 이게 이제 사리부제라고 해요. 남녀 상열지사.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 남녀 상열지사는 사리부제. 싫지 않는다. 그게 사악해서. 뭐라고요? 남녀 상열지사. 남녀 상열지사. 이게 뭐라고요? 그게 저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유교잖아요. 유교주의자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음란해. 그럼 안 싫었다고요. 그럼 문헌은 뭐라고요? 책이에요, 책. 문장. 문장책에서 삭제를 다 해버렸어요. 있다는 거. 그래서 싹을 없애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사리부제 하면서 문헌에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고려시대에 굉장히 자유로웠던 풍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문헌에 있던 걸 삭제를 하고 다 없애버렸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걸러가지고 통제된 형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됐나요? 자,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고려시대 가요 무대니까 고려시대 노래들인데 자 서경불고 가시리 동동 안 물어봤으니까 이제 동동은 월령체가 월령체 달거리가 달 1월은 2월은 3월은 이렇게 달거리 노래가 달월자예요 그래서 월령체 달거리 노래 형식으로 전해내려온 거예요 동동은 그래서 달마다 소재가 있고 세시풍속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13장으로 되면 12달 플러스 서시 서장 이렇게 되어 있겠죠 다 됐나, 이거? 자, 이것도 비애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화자를 좌절한 지식으로 보면, 주제는 속사를 떠난 지식인이 염세적 태도가 되며, 화자를 실현한 연유로 보면, 실현의 아픔을 잊기 위한 자연의 도피가 된다. 그럼, 여기 청사에 들어가는데, 청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리들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죠? 근데 관리들이 없는 세계가 호랑이가 있어도 정치가 더 무서우니까 그게 이상세계야. 그 사람들한테는. 두 번째는 지자인데 경쟁에 밀려가지고 아니면 세상이 더럽다고 왕조가 바뀌었는데 충성하냐고 넣으면 이걸 은일지사, 포위한사, 숨어있는 사람 포위한사, 중림처사 아니면 어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정체가? 유학자 선비. 이 사람들이 세상 더럽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경우에는 그죠? 염세적 태도예요. 그럼 염세가 뭐냐? 세상에 염증을 느끼는 태도. 염세. 그럴 수 있겠죠? 왕조가 바뀌었는데 뭔 충성이요? 하면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실현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자연 속으로 나 모른다고 그냥 자연인이 돼버린다고 확 하고 들어가는 거를 말한 거예요. 염세적 태도는 됐죠? 근데 이제 묘한 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타나냐면 아니 생각해보면 청산에 갔는데 지들은 청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딱 보고 맨날 여기에 있으면 도를 통해서 속세를 떠났으니까 도를 닦고 이상을 추구하면 되는데 맨날 외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여기가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에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술을 먹어가지고 술 먹어서 몰라 이렇게 하는 거지 뭔가 이사 논리적으로 극복한 거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이것도 뭐 사슴 연주하는 현실생활 얘기한 거고 여기서 보면 바닷가에서 캐먹어서 먹을래 하는 요 자체만 보면 청산에 사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바닷가라는 재상이 청산의 대신 대리물은 돼도 현실을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 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질문하신 요거는? 그건 아예 설명을 안 해가지고. 아. 자, 사슴 분장의 광대가 있죠, 광대가. 그러니까 이 광대는 사람이죠, 사람이. 아자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사람이를 사삼이로 잘못 썼다, 그죠? 모기. 기억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읽으면 사슴이라고. 그죠? 사슴이라고 볼 때는 사, 이게 으자로 된 거죠? 사슴. 아래하가 으자로 된 거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오기고. 사슴이 실제, 실체는 광대가 사슴 분장을 하고 올라가서 해금을 낑낑 킨다는 거죠. 혀닥, 혀닥. 됐죠? 요 해금을 노리는 놀이가 전통 놀이에서 산재놀이, 산재놀음이 있다는 거죠. 산대 노름에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왜 그러면 장대에 올랐냐면 이 장대 두 개를 세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멀리 연결해요. 줄. 그런 다음에 여기 올라가 끼잉끼잉 하면서 해금을 키고 여기를 건너가요. 이해되세요? 그걸 친 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거는 추위예요. 추위. 그럼 추위. 추적. 추적. 다르디. 추위. 그 상황. 다름의 추위, 추적. 그러면, 자, 여기는 뭐래요? 오, 이상적 청산세계를 그리워함. 이게 그리워만 했으면, 이렇게 보세요. 이 청산에 있는데, 나는 이걸 그리워했다. 살고 싶다고만 얘기했던 거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청산에 살겠다. 나는 살겠다. 살고 있다. 왜? 여기서 물 아래를 봤으니까. 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래요? 그리워만 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 오연이, 이 사람 해석하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리워하자. 왜? 이거랑 대칭해서 8년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칭됐다고 쳐봐요. 여기는 그리워하자. 여기는 술로 달래죠. 그러니까 내가 바닷가에 살고 그리워만 했다고 치면 이거 맞죠. 같은 마음이죠. 됐나요? 여기는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바닷가에 살고 싶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는 여기는 안 되더라도 여기는 가고 싶다. 근데 이 새로운 세계를 살고 싶다는 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가 나오지가 않죠, 책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짝이고 이거랑 이거랑 짝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현재는 어디 사는지는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산대도름하고 추위 됐죠? 추위는 뭐라고요? 심리적 변화. 추적, 추적대. 다르게 변하는 심리적 변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거를 외울 때 요거는 뭐라고요? 다 외우셔야 돼요. 명확하게. 왜? 이거를 했을 때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신을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절박함, 고뇌, 뭐 미련, 고독, 비탄, 이렇게. 고독과 비슷한 이렇게 절망적인 요 심리를 비슷한 거를 내신에 나왔을 때 이거를 자기가 생각해서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 감정이. 그래서 요 내신 시험 볼 때는 감정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아. 됐나요? 자, 요게 보면 고도의 작품 안에서 어쨌든 이게 왜 헷갈리냐면 청산이 뭐냐 바다가 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고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비유 비슷하고 유사한 거 상징 현상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앞뒤 흐름이나 이런 걸 설명했을 때 논리적이진 않다는 거죠. 왜? 짜집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확실히 이게 완전히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써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청산별곡 보면 그러니까 줄거리가 잘 연결되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노래로 사람들은 그때 심정으로 그냥 흥얼흥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니까 뭐 상관없고요. 됐죠? 그럼 이건요. 자, 이건 뭘까요? 고려 왕조가 망하자 선비들이 뭐예요? 비관 뭐겠어요? 그 단어를 모를 때는 두 개로 잘라서 하면 좋은데. 고려 왕조가 망했다. 그래서 이걸 비관했다. 그럼 관은 뭐겠어요? 두 글자라면? 관점. 비는요?
우리 왕조가 망하면 선비들이 어떤 마음을 갖을까요? 비. 비애. 아, 이게 이제 비관은 슬픈. 아니면 관점인데 아닐 비요. 슬픈 관점. 아니면 뭐라고요? 슬픈 관점. 비관적. 아닐 비 관점. 정선에 은거하면서, 그러면 이 은거하는 사람은 은일지사, 포위한사, 중림처사라고 했죠. 선비들. 그러니까 슬퍼진다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선비들이 망하자, 그쵸? 관직에서 물건하면서 이를 비관하고, 비관자 삶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비관. 관점을 아니게, 아니게 본다, 나쁘게 본다는 거. 아닐 빚잔. 그쵸? 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듣나요? 자, 주로 민중에 창작하고, 이거 뭐라고요? 민요는. 향유. 향유한다는 누린다는 뜻이에요. 향유. 누려 이렇게 할 때 이게 향유한다는 거예요. 삶을 향유하는 이렇게 유지하고 누리는 됐어요? 향유 누리는 거. 다음에 자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진다. 청산별곡 부르네요. 독립적으로 담고 있는 주제의 유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자가 마음대로 노랫말을 붙여서 이어 부르기 쉽다. 이렇게 됐죠. 주제가 하나로 딱 정해져야 되는데 정산에 살고 싶다고 했다가 슬펐다고 했다가 고독했다고 했다가 바다에 갔다고 했다가 아예 몰라 그러고 그냥 일부 생략하거나 순서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기체와 유기체가 있는데 무기체는 우주 탄생할 때 산소, 탄소, 황금처럼 만들어진 유기체라고 그러고요 유기적은 생명작용에 의해서 만든 거를 유기적이라고 해요. 탄소 덩어리가 모여서 단백질이 돼요. 단탄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되는 걸 유기체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유기물은 살아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를 깨물면 여기도 아파요. 무기체는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장났다고 서쓰기는 하지만 여기 아프진 않아요. 기계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유기적 존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것이다. 손가락 여기 깨물면 다른 데도 아픈 것처럼 서로 상호관계로 영향력, 생명체처럼 영향력을 주는 것. 무기체는 뭐라고요? 무기물, 금속, 탄소, 산소, 기계처럼 어디가 고장나면 그것만 가는데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 됐어요? 유기체, 유기적, 유기성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청산별곡을 어느 한 년을 싹 지운다고 하더라도 전체 얘기하는데 뭐 특별하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유기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게 응집성, 응결돼갖고 하나의 주제를 연결시켜갖고 착착착착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됐어요? 자, 다음. 청산별곡, 이거는 그냥 푸세요. 이럴 거,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 시조 3편. 자, 시조가 고려 중기에 만들어서 완성 연대됐을 것 같아요. 시조? 아니, 고려 중기에 발생이고, 완성은 고려 말이에요. 신진사대 부지가 나왔을 때. 전성기가 조선일 뿐이에요. 이 시조는 시절가조 네 글자로 영조 때 이세춘이라는 가객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시조예요. 평시조로 도장 뭐 형식은 알죠? 이게 형태가 정해진 시예요. 정형식. 형태가 정해진 시. 그럼 정형식은 뭐 시조 말고 뭐 있나요? 가사도 정형식이죠. 뭐 사사조로 계속 가니까. 그게 형태가 정해져서 꼭 그 형태로 써야 되는데 특히 초장, 중장, 종장의 요 3이 사구체, 향가, 향가, 고향 노래. 그러면 사구체는 서풍이 헌도시로 본다 해서 4개 있거든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과 이렇게 4개가 사구체예요. 서풍 헌도.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과. 그 다음에 팔구체는 모처럼 나온 팔구체에서 모죽지랑가하고 처용가 이렇게 2개예요. 모죽지랑가하고 처용가 사모한다 죽지랑을 처용가 이렇게 그 다음에 19체 한가인데 19체 한가가 4줄? 8줄? 12줄을 써야 되는데 이 9째 줄에 10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4줄, 8줄, 12줄을 쓰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9째 줄에 첫 문자에 낙구 감탄구를 딱 줘요. 감탄사에 시상을 압축시키면서 2줄을 생략한 거야. 그래서 10줄을 딱 쓰였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이게 몇째 줄에 있다고요? 9째 줄 첫 단어 이걸 뭐라고 해요? 낙구
낙구에 영향을 받은 게 요 3이라고 시험 내신에 배웠으면 시험 낸다는 얘기예요. 낙구 9째 줄 처음에 있어요. 보통 감사타로 있어요. 시상을 압축해요. 그래서 요 3 전통의 맥락에서 시조의 종장의 첫 3어절은 변함없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도 정형사예요. 3장 6구 45자 내외 3장 6구 평시조 정형시. 자, 여러 가지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정형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첫 구절 삼음절. 삼음절이라고 하고 첫 어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음절 첫 어절. 자, 고려국에는 절개. 절개는 고든 마음인 고든 마음. 대나무 같은 고든 마음. 충성을 지키는 고든 마음. 고려 때 왜? 고려 말에 고려 망하기 전에 선비들의 절개 중요하죠. 조선 후기의 관념적. 그럼 관념적에 대비되는 시도 다 쉬어가 볼까요? 관념적. 관념. 관념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사고. 그러면 이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관념. 추상의 반대는 뭐예요? 구체적. 사실적. 추상화 반대는 사실화. 사실. 그럼 관념 말고는 뭐예요? 현실 구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충, 효 이런 건 다 관념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관념적.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 이제 유교의 유학자들이 사군자들이죠. 생긴 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려요. 난초. 아니 난초 그리는 방법이 이게 1번. 이게 2번. 이 눈 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가지에서 꽃, 난초 꽃 하나 그리고. 그리는 순서까지 정해져 있어요. 난초 그리는. 이해됐어요? 그 사군자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린 산수화는 그렇게 사진 생겼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던 걸 그려요. 근데 나중에 정선이라는 사람이 진경산수화, 진짜 경치를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념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경치를 그리기 시작한 거라고 진경산수화가. 아, 관념적이라고 사대부들은. 그래서 빈 화산지에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리고 빈 여백을 만들어서 여백의 미로 생각의 깊이를 표현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전부 다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해주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수능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다. 자, 다음에 충절은 뭐 충성, 절개, 충성, 절개, 충절. 네, 절개, 충절, 절개, 절개하고 충절하고 절자가 똑같잖아요. 충절, 충절, 절개. 그러면 절의적 할 때 절의적. 이 절개가 있는 의미 하면 절의적이에요. 됐죠? 절의적. 근데 이렇게 해서 사군자에서 대나무, 매나국 쪽에서 대나무, 충신의 지조, 대나무, 지조, 뜻을 움직이는 것, 뜻을 지키는 걸 지조라고 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 지조. 뜻을까지. 대나무는 단단해, 고다. 속이 비어 있어서 욕심이 없어. 마디가 있어서 참을 줄 알아. 이런 특성으로 해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지조, 절개. 다 했죠? 자, 이게 우의적이란 말인데, 우의적. 우의. 이서 우화 들었죠, 우화. 이서 우화. 그럼 우화는 뭐예요? 동물인데 사람처럼 하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그럼 우의적은 뭐예요, 이렇게? 동물이나 이런 게 나와서 교훈이 있는 이야기. 우화, 의미,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나왔어요? 동물의 빗대어. 야구강가를 풍자한다, 이렇게. 동물. 됐어요? 그니까 두터비가, 탐관어리고, 파리가 백성이고, 송골매는 암행어사고. 이렇게 해서 동물을 통해서 이솝우화 같은데, 이솝우화는 동물이 말을 하죠, 사람처럼. 근데 우의적 할 때는 동물이 말은 안 해요. 근데 행동이나 모습이 보여요. 뭐죠? 근데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동물이 완전히 동물만 나오고 얘기를 해요. 차이 조금 알겠어요? 애들이 이솝우화하고 우의적 어떻게 나오냐고 자꾸 물어보라고. 그럼 다 됐죠?
천원 게 없으니까 넘어가면 이것도 없네요. 자, 네.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뭐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다는. 여기는 이 선이죠, 선. 이쪽은 뭐라고요? 이승. 저쪽은 뭐예요? 저승. 그런데 이승과 저승의 관계가 이렇게 강이 있으면 이게 레테의 강이라거든요. 여기다가 동전을 줘야 배를 태워줘요.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면 여기 망각의 우물이 있어서 이걸 마시고 저쪽으로 가요. 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에요. 한계고. 선 안쪽에 여기는 이승, 저승. 그러면 이 여기 이 쓴 사람이 월명사가 스님인데 여기다가 제단을 차리고 그러면 이 제단 너머에는 누가 있어요? 저승이죠. 아, 생사의 길은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왜 머뭇거리냐, 이것도 많이 문제 나오거든요. 내신에도 나오고. 뭐냐면 자,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예,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여승, 이승, 저승 삼가 수군 머뭇거리는데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근데 이 머뭇거리는 사람이 누구야? 응? 누굴까? 월병사가 따라 죽지 못해서 머뭇거린 거야? 아니면 누님 머뭇머리 하면서 미련을 갖는 거야? 나는 간다라는 말을 못했으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 왜? 나는 간다 이걸 따옴표거든? 는 말을 못했으니까 누님이 머뭇거렸다 이 저승으로 넘어가는 걸 라고도 얘기하고, 월명사가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누님 제가 차마 따라 죽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간다 하는 말도 못하고 가셨는데 어느 이을 가을 바람이 40대 어느 가을 40대 봄 여름 가을 바람 인사 이런 말하고 40대 초에 떨어졌어. 이것저것 떨어지는 잎처럼 죽었다고. 찬가지 동기지간인데 가는데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 낫구 감탄사 천벌이. 그래서 얘 천국 밑에 불교의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나 불도 닦으면서 기다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하면서 종이를 태웠더니 그게 사방정토로 날아갔다 라는 전설이 내신에도 한번 나와서 깜짝 놀랐어. 별게 다 나와서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그런 전설이 설화가 있는 노래야. 그럼 다 됐죠? 이걸 왜 이렇게 물어봐? 얼마 전에 지치기네 이게 누가 물어보더라고. 두 가지 해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시상의 집약 뭐냐고요? 모일집 요약한다. 모여서 약간 요게 요거 자체 내에서 이 낙구에 집약한다는. 그래서 어집어 아 그래서 이 종장 집약한다. 모일집 요약한다. 그래서 요 시조를 해석할 때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종장을 해석해서 주제를 본 다음에 중장과 초장을 거꾸로 가면 주제를 강화시키면서 빨리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문제 푸는 방식이 그렇고. 그럼 이것도 됐죠? 없네요. 해볼게. 자, 그 다음에 홍계월전. 자, 이 홍계월전이나 이런 거의 특징은 또 뭐냐면 아 남성으로 된 영웅소설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유행을 하면서 여성으로 된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가 아 옛날에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뭐 이런 게 답이었는데 이 원래는 영웅소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요 영웅소설은 요 부분이 전형적인 영웅소설과 다르다 이런 소설이 많이 나오더니 이제는 아, 이 여성 소설 중에서 특별한 거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나와서 홍계월전 이렇게 많이 뜨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고전 소설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실제 수능에 나오면 줄거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줄거리 파악 안 하면 못 풀어요. 향유는 뭐라고 했어요? 창작은 쓴 사람이고 향유는 누리는 사람, 즐기는 사람. 누가 그걸 듣고 해나가냐? 그럼 향유. 인생을 향유해, 문학 작품을 향유해, 감상해, 즐겨, 누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향유. 그러니까 줄거리 자체를 먼저 다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아까 이거 나오네 이렇게 영웅의 일대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일대기 구조 중에서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일대기 구조에 달라. 그럼 시험 문제 다 무조건 나왔어요.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와서 이걸 써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성장하여 다시 위기를 맞는 국난이 국가의 난리가 잦음.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다 국가의 난리를 해결해줬는데, 이게 여성이 주인공이 되면서 여성이 남성 대신에, 근데 남장을 하기도 했고, 완전 여성으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제약상은 있지만,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학자들이나 명나라 이런 거니까 유학자들이나 이런 게 배경으로 한 데서 여자가 주인공이라는 건 대단하고, 여자가 주인공인데 남자보다 능력이 더 대단한 것도 더 대단하고, 그 사람이 또 일을 헤쳐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는 거죠. 국난, 낙 국가의 난리. 됐어요? 자. 또 없나요? 국난. 이게 난이라고 썼네요, 그죠? 난이라고 안 쓰고, 국민. 어? 또 체크한 거 없나요? 아니요, 한 개 남아있어요. 아니요. 어디? 아, 여기 써있는 거는, 아,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올 때, 옛날에는 수능에 사자성어가 한두 개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모의고사에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하죠. 옛날에는 필수 코스로 사자성어 다 외우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아는 한자는 있나요? 아는 한자, 오른쪽에 보면. 됐어요? 그럼 이 진퇴는 뭔지 알겠어요? 전진과 후퇴가 양쪽이 곤란하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두 양자고, 어려울 난자고.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전진, 후퇴, 양쪽, 곤란,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빨리 오고 오래 가요. 듣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사면초가는 뭔지 알아요? 오, 이 네, 이 고사성도 알아요? 이 네 쪽 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 초나라가 여기에 포위됐어요.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하잖아요. 한나라하고. 이건 초나라는 항우고, 한나라는 유방이고. 포기되니까, 이 초나라를 그냥 공격하면 완전히 이게, 도가네들 쥔데 덤빌 것 같으니까, 저녁마다 여기 산 꼭대기에서 초나라 노래를 듬북듬북듬북 하니까, 이 병사들이 잉 울다가 도망가고, 도망가면 잡고, 도망가면 잡고, 이렇게 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은 전진도 후퇴도 못하죠. 이것도 사면의 초나라 노래, 사면 초가가 들리니까 굉장히 전진도 후퇴도 못하죠.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이죠. 그게 느란 지위야. 이렇게 이거 뭐라고요? 계란을 이렇게 누적해서 싸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서 깨지죠. 그런 위치예요. 그게 느란 지위예요. 누적하다, 계란을의 위세, 위태로움. 노란 지위, 됐어요? 뭐라고요? 누적하다, 뭐라고? 계란을. 지는 뭐뭐의, 관용격 조사의 위태로움, 곤란함. 그러니까 누란 지위나 사면초가나 진퇴영난이나 풍전도가나 다 똑같은 의미로. 현재의 처지가 곤란하다, 이걸 내준 거죠. 듣나요? 또, 없나요? 여기. 이거 뭐라고 써있죠? 동정서벌, 동정서벌. 이거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앞뒤를 보고 뭔가 이거 왜? 이거는 동쪽이란 건 알죠? 이거 서쪽이란 것도 알죠? 그럼 이거 합치면 무슨 돼요? 정벌이란 말 알아요? 그럼 아는데? 모르겠네. 이렇게 써있어요, 한자가. 동정서벌, 뭐라고요? 동쪽을 공격하고, 그쵸? 정리하고, 서쪽을 벌하고. 그런 걸 공격하는. 자, 동정서벌에 공을 세웠다. 그럼 공을 세운 건데, 여자가 장수가 되어서 뭐를 할까요? 동쪽을 공격하고, 장수가 되어서를. 포커스로 보면. 서쪽을 정리하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네요. 사시남경에서 임금에게 간쟁하고 간, 그러니까 간원, 사관원 알아요? 사관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쓰는데 국사에서 사헌부 그러면 헌명 있는 거고, 홍문관은 공부하는 거고, 사관원 간에서
뭐라고? 임금한테, 임금이시여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상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간쟁. 그걸 간쟁이라고 했어요.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간한다, 고한다.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서 계속 얘기하는 걸 간쟁이라고. 뭐라고요? 건의를 올리는 거야, 정책을. 바른 소리를 해주는 거야, 쓴 소리를. 그걸 간쟁한다고 그래요. 됐어요? 신하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처첩 갈등이다. 그러면 처하고 첩이에요. 삼처, 사첩 하는데 처는 본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첩은 그 이 본부인 말고 따로 둔 부인. 이제 처의 자식은 자식이고 첩의 자식은 서자죠. 자, 근데 처가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처가 8명, 9명. 처분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처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부인 대접을 해서 가족 대접을 했는데 처분 이게 왜 가족 대접을 못 했냐면 노비기와 여자가. 근데 내 자식을 가졌어. 그럼 처부로만 둬. 인정을 안 해줘 가족으로는. 첩첩 차이 알겠어요? 그래서 첩질 한다 그러고. 첩첩 됐어요? 첩첩 가는 갈등? 또 있나요? 착한 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한 단어는 두 단어는 나가야죠, 시험 범위? 아닌가요? 몇 단어 나가야 되나요?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나갔어요, 지금? 지금 한 개월 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일단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저 뒤에 하고. 근데 이거를 문제를 풀고 나한테 주고 갈래요? 이 뒤에 쫑쫑 나오는 거? 그러면 그 채점해서 주고 가면 그 틀린 거 하고, 여기 내가 수업할 거 체크한 다음에 쭈루룩 또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두 개로 나눠서 하냐면 본인이 궁금한 거랑 이거 중요한데 하는 거랑 이게 비교해서 보라고 두 번 나눠서 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보기 전에 이게 사실에서 요거 외우라고 또 체크하는 것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있으면 조심한 한번 하고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나올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